호텔 내에 있는 유흥업소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강남의 한 특급 호텔이 경찰에 또 적발됐습니다.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들도 검거됐는데 의사, 대기업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남의 한 특급 호텔. 경찰이 호텔방을 급습합니다. 호텔 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방으로 내려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입니다. 이 호텔 12층과 13층에는 200평 규모의 대형 유흥업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유흥업소 측은 호텔 10층에 있는 방 열쇠를 모두 관리하며 성매매 장소로 사용해왔습니다. 이에 대해 호텔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유흥업소에는 건물을 임대해줬을 뿐 호텔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. 그쪽에 그 경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. 그러면. 거기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솔직히. 이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남성은 모두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들. 업소 측은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면 일반 투숙객에 섞여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현장을 확인하고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한 점도 있고 2차를 바로 나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. 경찰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의사 4명과 대기업 직원 3명을 포함해 유흥업소 관계자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TV조선 김자민입니다.